예, 노동연금에 배교시킵니다. 저는 한쪽 자리로 준비했는데 사실은 좀 얘기가 좀 많아요. 먼저 지금 과로사 문제뿐만 아니고 노동시간 문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인력과 예산의 문제입니다. 인력과 예산의 문제. 인력과 예산의 문제는 근데 사실 기재부가 쥐고 있어요. 물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리고 우정사업본부가 있긴 하지만 사실 기재부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한테 이거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이게 늘리기 어려워요. 물론 이번에 국회에서 보신 것처럼 공무원 인력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야당도 굉장히 반대를 해요. 아까 국회의원도 얘기했지만 반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들을 어떻게 우리 뚫고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인데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특례업종. 거기에 통신하고 통신업 일반이 들어가 있는 그 가운데 옛날에 우편이 통신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있고요. 거기에 우정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동안 논의를 노사 중에 논의를 거쳐서 우정 쪽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빼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걸 빼기로 약속만 했지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법 통과는 근로시간 단축 전반적인 문제랑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이 근로시간 특례협정에 고약해서 근로시간을 실제로 하루 종일 지켜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근로시간 특례협정에 너무 비중이 커서 우리는 1961년에 만들어진 뒤에 한 번도 안 고쳤거든요. 근데 굉장히 낡은 거고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노동자도 문제지기 않고 공무원들도 이게 검토하지 않고 학자들도 검토하지 않아서 그동안 이렇게 낡은 게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근로시간 특례협정에 불필요한 거 26개인데 그중에 16개를 제외하고 10개만 남기로 했는데 그게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근로시간 특례협정이 설령 남아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상한제를 정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그래서 먼저 근로시간 특례협정에서 제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정사업에서 근로시간을 길게 시키는 게 불법이 돼요, 불법이. 근데 지금은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 돼야지 뭔가 조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근로시간 특례협정에 남아있는 한 불법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연장근로성을 제대로 두는가 이건 문제죠. 두 번째 인력 충원 문제가 있는데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저는 인력 충원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 하나가 아까 휴가나 병가 할때 겸배 방지 겸배 때문에 사실 휴가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일과 휴가의 사용 조건을 마련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결국은 정원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정원을 산정할 때도요. 그냥 꽉 차게 산정하면 휴가를 못 갑니다. 다른 데 같으면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그날 배달을 해야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체 인력이 없으면 겸배 때문에 한 사람이 동료가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쓰기 어려운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여유 인력을 확보해서 1년을 따지면 인력 전체 우정사업본부에 특히 집배원들 인력을 따지면 거기다가 연차휴가 수로 곱해보면 1년에 얼마가 비는지를 계산해서 여유 인력을 산정해서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정사업본부랑 이걸 할때 인력 산정할 때 다시 좀 계산을 해야 하는 거고요. 뭐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좀 받고 계신 거를 좀 감수하더라도 인력을 늘려서 한편으로는 좀 사람이 살수 있게끔 근로 환경을 확보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 그걸 통해서 일자리 나누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인력 충원 방식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 반감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는 동안에 연금을 다 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요즘에 공무원 몇명 늘리냐니까 237조가 늦느니 뭐 해가지고 계산을 쫙 하게 나와 공무원 저항감이 꽤 커서 저는 뭐 공무원을 일부 공무원 중원으로 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공무원이 아닌 방식의 정규직 확대 방안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집배원도 마찬가지고요. 우정 실무원도 그렇고요. 다만 동일노동에서는 동일임금을 제대로 좀 주는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을 늘리는 거는 지금 야당의 반대 때문에 여당이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보신 것처럼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아니면 도식으로 우리는 그래 끝까지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에 성과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건 우정노조하고 우정사업법과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추가로 여기 보면 이번에 공공분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를 해요. 그죠? 이때 이번에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하되 집배원만이 아니라 우정실무원이나 이런 다른 우체국 쪽에 우정사업본부 쪽에 있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도 같이 한번 좀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공공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몇 가지 원칙인데 하나는 상시 지속 업무를 정규직화한다는 거예요. 아웃소싱 된 것도 일부 회사 내 조직 내에 들어와 있는 건 정규직화하는 건데 상시 지속 업무라는 건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일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일은.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고 대신 대체 업무나 일시적 업무는 제외합니다. 근데 사실은 상시 직원이나 우편 실무원들을 보면 상시 지속 업무예요. 저도 이제 동서울 집중국에도 가보고 이렇게 가봐서 실제로 일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거의 상시 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규직화 대상이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과로사 그 대책에 관련해서 이거를 지금 택배 지금 이 집배원들이 실제로 무거운 택배 물량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택배 인력을 좀 늘리는 방안도 한번 저는 뭐 자세히 알고 나는 건 아닌데 택배 쪽으로 일정한 물량 무게 이상 되는 거는 좀 택배 쪽에서 배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집배원들하고 좀 구분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 대책 특별히 좀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 검진도 특별히 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쪽에는 건강 검진을 별도로 해요. 특별히 그리고 아이로 협약에도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은 특별히 건강 검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퇴직하기 전에는 일도 힘드시고 한데 주 3일이나 주 2일 근무제도 좀 늘리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뭐 이런 것도 검토하시고 토요택배 문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토요택배는 기존의 노동시장이 긴데 토요택배를 하니까 여러분이 반대하시는 건 당연히 알겠는데 지금 택배 시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정사업 보면 택배 시장에서 철수하면 앞으로 사업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택배는 저는 하되 대신 돌아가면서 다른 날 쉬는 걸로 해서 교대제를 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토요 택배를 하면서도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존의 걸 딱 교대제를 그대로 두고 하니까 근데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찾으면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 택배를 하되 토요 택배를 늘려서 노동시간을 늘려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때 그만큼 쉬고 토요 택배를 하는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 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택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통신 같은 데 보면 통신에 이 돈이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서장 편지 날리는 건 별로 돈이 안 되잖아요. 사실 원가도 안 돼요. 돈 되는 게 좀 택배나 이쪽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택배사들은 우편을 배달하지 않고 택배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통신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이 픽스 라인 있죠. 이 유선 같은 경우가 손해입니다. 손해. 그래서 무선을 하는 쪽에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걷어서 그 적자를 메꿔요. 저는 우정 쪽에서도 지금 택배하는 쪽에서 편지까지 배달하지 않도록 하고 우정사업본부만 폐지만 배달하도록 하니까 편지 배달이 사실은 별로 돈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져보면 냉정하게 따져보면 적절한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택배회사들한테 편지 배달 서비스가 결국은 이게 보편적 서비스로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길이니까 돈을 좀 보편적 서비스를 받아서 하고 택배는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공정한 경쟁이 되지 돈 되는 쪽은 다 몰리고 돈 안 되는 쪽은 안 몰리고 이렇게 하면 우정사업부가 근본적으로 경쟁을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맨날 적자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꼬라박아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 그 우정 쪽에서 이 규제 문제나 향후에 보편적 서비스를 마련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거니까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지 한편으로 수입도 되고 계속 적자만 정부에서도 꼬라박으면 어떻게든지 적자를 줄이자는 유인이 발생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확보하는 이런 노력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